왜 전화? 아 그래 모르겠으면 와서 다시 전화해. 희준이? 말도 마라. 한바탕 했다. 야 희준이 왔다. 끊어. 쌈까한마리가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어요. 아니 저기 아줌마, 아 아저씨 지금 어디다 도산가를 하세요? 쌈까한마리가 여관에서 싸우고 있어요. 아니 저기 아줌마 지금 어디다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쌈딱한 머리가. 싸움이 누가 싸워? 따지랑 하니까 내가 따진 거지. 그게 싸움이니? 아이고 무슨 집 보러 다니냐? 쪽팔리게 아무 여관이나 들어가면 되지. 쪽팔려? 땅을 파봐라. 돈 만 원이 거저 나오나. 그렇게 개념 없이 사니까 총무가 돼서는 맨날 지돈이나 꼬라박고 그러지. 야 회사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 친구 결혼식 가고 와가지고 쌈질이냐? 네가 제대로 된 회사를 안 다녀서 잘 모르나 본데 방송국 기획회의라는 게 좀 박차지게 싸워줘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루 종일 초를 치고 다녔어? 초를 쳐? 아 친구 친구들한테 작업하는 거였구나? 미안하다 중간에 끝을 걸어서. 영화 케이스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데